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엊그제 8월 10일 날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응시하시는 시험이죠. 71회 한능검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은 취급 안 하고요. 심화 취급합니다. 난이도를 보면 뭐 비슷비슷해요. 이번 회차가 뭐 특별히 어려웠냐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쉬웠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난이도는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이 80점이죠. 자, 1급 받는 것은 좀 체계적으로 한 2, 3주 공부하면 가능하지만 아마 90점 이상 고득점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90점 이상 고득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50문제 중에서 최소한 4, 5문제 정도는 정말 꼼꼼하게 정석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기타 주제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3문제 중에서 요 30번 문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무형문화유산,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 안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수업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전에 좀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유산이 이번에 나왔다. 처형무가 나왔습니다. 그냥 뭐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8번하고 45번은 역사 속의 지명인데 그 역사 속의 지명은 맨날 나오는 게 나와요. 지금 이 교재, 자, 우리 교재 맨 뒤에 이제 부록에 지금 맨날 나오는 거 15개를 올려놨는데 4번과 10번에 보면 이번에 나왔던 안동하고 공주 여기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역사 속의 지명은 원래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단원간의 비중 한번 보실게요. 자, 단원간의 비중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전근대 쪽이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은 원래 이제 한 8문제, 9문제씩 계속 나오던 거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이번에 또 근현대 쪽은 또 변화가 있네요. 자, 근대사, 여기가 이제 개화기죠. 뭐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 곡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번에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면 평소보다 한 문제 정도 더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독립운동사, 여기 이제 일제강점기죠. 요 일제강점기도 8문제, 평소보다 보통 이제 한 6, 7문제 나오거든요. 평소보다 한 문제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현대사, 제가 저번에 계속 이상하다 그랬죠. 작년 올해 현대사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뭐 보통 저는 이제 현대사 한 6문제 정도 내면 맞다고 보는데 현대사 문제가 뭐 7문제, 8문제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5문제. 그러니까 5문제는 솔직히 좀 요즘 작년 올해 트렌드로 보면 한 문제 정도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한 6문제 정도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5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전근대 쪽하고 근현대 쪽 비율은 5.5 대 4.5 정도. 요 기타를 제외하면 5.5 대 4.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걸 이제 50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설명을 좀 드리니까 너무 좀 길다는 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위주로, 여기 지금 한 6문제 정도는 꽤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제가 차분차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하고 2번은 이제 맨날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항상 1번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하나가 나오죠. 자, 이번에 이제 구석기 문제가 나왔고 문제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초기국가, 고조선이나 초기국가를 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예를 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맨날 나오는 패턴이죠. 자, 문제도 쉽습니다. 3번은 이제 금강가야를 물었죠. 김수로왕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금강가야가 532년 신라 법흥왕 때 신라에 항복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자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의 공격으로 군사적으로 멸망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4번 문제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왜 승려 있죠? 승려가 이제 항상 이제 원효 의상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가끔씩 요렇게 이제 뭐 원강, 뭐 해초, 그 다음 이제 뭐 자장, 요런 이제 기타 승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누가 나왔냐? 원강법사가 나왔죠. 여기 지금 봤더니까 이제 이 원강법사가 진평왕의 명으로 이제 걸사표라고 하죠. 이제 수나라에게 원병을 청하는 이 걸사표를 지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뭐 이건 되게 유명한 거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자, 진평왕 때 승려 원강이에요. 그런데 이 원강 하면 우리가 뭐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자, 여러분, 그 화랑 청년이 이 원강 법사에게 찾아와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율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원강 법사가 너네들은 자, 나 승려처럼 이렇게 전문 수행자가 아니니까 수십 가지 계율을 다 못 지킬 거 아니냐. 내가 자, 딱 다섯 가지 정해 줄 테니까 그건 꼭 지켜라.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세속오계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그 유명한 이제 원강법사의 세속오계에 대한 것이고요. 뭐 동그라미 1번에 왕우천추 국전하면 이제 요건 해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요건 이제 자장. 동그라미 3번에 무예가 불교대중화 하면 요건 이제 원효. 동그라미 5번에 요건 이제 도성국사죠. 도성국사.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원효 의상은 아니었다. 자, 4번 문제 조금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는 순서나 이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 순서 나열이라서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6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지중왕. 지중왕도 진흥왕이나 버풍왕만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6번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요. 그다음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고대의 중에서 불교 미술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익산미륵사지 석탑이라 그랬죠. 근데 보통 이제 익산미륵사지 석탑을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익산미륵사지 석탑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면 뭘까요? 이 석가탑입니다. 이게 지금 불국사 3층탑 석가탑을 낸 거죠. 사실 이것도 낼 걸 낸 겁니다. 알겠죠? 잘 냈어요. 잘 냈고,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 요 한능검 시험은 사진을 많이 내죠. 요렇게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경우 요렇게 사진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죠. 요 8번과 9번은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자, 제가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천남산, 천남생,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연남산, 연남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연개소문 아들입니다. 근데 연개소문 아들인데 왜 천남산, 천남생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서의 기록인데 당고조가 이연이잖아요. 당고조 이연인데 그 연자하고 연개소문의 연자가 이게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이름에 들어가는 그 글자와 겹친다고 해서 비슷한데 다른 글자로 바꾼 거예요. 이걸 이제 피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남생, 연남산은 누굽니까? 자, 연개소문 아들들이죠. 얘네들이 서로 분열하는 바람에 고구려가 멸망한 거, 그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힌트는 안동도우부예요. 안동도우부. 안동도우부라고 한 게 뭐예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에다가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자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의 옛 땅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번은 668년에 고구려의 멸망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이후를 고르라는 거죠. 알겠죠? 뭐 사실 이건 몰라도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자 여러분 안승 고구려 왕족이죠. 자,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요건 이제 신라문왕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이 안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요건 이제 고구려 멸망 이후니까 정답되는 건 1번밖에 없어요. 사실 8번 같은 문제 어떤 문제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여러분 9번 문제가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연도가 732년이에요. 이제 발해 무왕이 이제 흑수말가를 제압하고 이 흑수말가를 꼬드겨서 자꾸 이제 발해를
집적되고 있는 당나라. 이 당나라에 대해서 이제 직접 군사 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문유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산둥반도의 등주, 덩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주 좌사 위준을 살해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 발해의 역사 230년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에요. 이게 무왕 때죠. 무왕 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묻는데 이건 조금 더 들어갔죠. 발해 무왕 때 있었던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물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게 뭐 보자마자 뭐 3초, 5초 만에 풀리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은 뭐 맨날 나오는 항상 고려하고 조선하고 항상 경제 쪽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내요. 두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한 문제 냅니다. 요 해동통보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얘기죠. 요건 쉽게 내는 거고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만 해도 요것도 이제 사실은 되게 정석대로 공부해야 푸시는 문제예요. 가가 이게 역분전이죠. 태조 왕건이 개국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줬다.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나는 요건 전식과를 개정했다니까 이게 7대 목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하고 7대 목종 요 사이를 물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뭐, 보자마자 정답 뭐 3초, 5초 안에 고르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4대 광종 때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과거제를 시행했다. 요 동그라미 2번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2번은, 자, 원래 견원궁에 잘 냅니다. 이렇게. 우리 역대 한능검 기출문제를 봐도 견원 궁예, 궁예 아니면 견원 이렇게 인물을 잘 내요. 알겠죠? 요건 이제 궁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면 맞습니다. 요 관악지능책. 자, 예종 때 관악지능책이 이제 칠제와 양령고 요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뭐 조이총의 난 뭐 최후 뭐 다 여기 이제 무신직공기니까 요것도 뭐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죠. 그다음에 15번을 보시면 뭐 박서 김경선 송문주. 이 송문주 저번에도 우리 한능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솔직히 지금 역대 한능검 문제에 몽골과의 전쟁이 안 나온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고려가 보통 9문제 나오거든요. 8문제 아니면 9문제 나오는데 이 몽골과의 전쟁은 항상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번에 또 나왔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16번 하면 여기 이제 상감청자입니다. 고려의 귀족공예를 상징하는 게 이 상감청자죠. 고려하면 청자, 조선하면 백자.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 문화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이 동그라미 5번이 이게 풍속한데, 이 조선욱이, 그, 뭐, 김득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홍도, 신윤복, 풍속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큰 문제 없고. 자, 17번.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17번은, 이게 이제 여공패설이 힌트인데, 여공패설. 이게 이제 누가 쓴 거냐면은, 충산왕과 충수왕을 때 이제 사실 이제 고려 후기에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규보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이재연이라고 있어. 이재연. 이재연이 이제 젊었을 적에 충선왕의 오른팔 측근 학자였죠. 그래서 이제 충선왕이 나중에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 원나라 수도 대도에다가 만곤당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소를 설치합니다. 자, 요 만곤당이 조맹부 같은 이제 원예 학자들과 이렇게 이재연 같은 고려 학자들의 어떤 학문 교류에 큰 이바지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가 왜 뭐 3초, 5초 안에 답이 안 나오냐. 여공패설이 이재연이다. 이걸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문제 3초 5초 만에 풀었어요. 근데 이젠의 여공패설 요거 몰랐던 사람은 이 문제 풀기 쉽지 않죠. 이 문제 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수박 그날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뻔할 번째로 뭐 동그라미 1번이 정도전이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진울 승려죠. 동그라미 4번은 요거는 이제 이규복.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에 이규복을 탑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예요. 여기까지가 고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를 보면 이제 요게 자, 역사 속의 지역인데 요거는 안동인지를 알 수 있는 뭐 진짜 이게 지방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 속의 지역 할 때 안동이 원래 한능검의 단골로 나오던 동네입니다. 도산서원, 안동 봉정사, 하회마을 이게 안동이죠, 안동. 그런데 이 안동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온 게 뭐냐면은 그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전쟁할 때 그 고창전투라고 있어요. 요 고창전투에서 이 경상도 동쪽의 여러 호족들이 이 왕건편으로 이제 고려 왕건편으로 기울면서 이 고창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고창전투가 이제 안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동의 병산 이걸 다른 말로 병산전투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안동시 병산면 그 일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동하면 노다리 밟기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차전놀이가 있거든요. 그 차전놀이의 유래가 이게 고창전투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은 요건 이제 자, 조선 개국 초에 한양 전도 정도와 관련된 거라서 이제 태조 이성계. 20번 문제는 비변사. 요거 자주 나오던 문제죠. 자주 나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문제는 요거 4대 사화 중에서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죠. 뭐 요 을사사화가 이제 명종 즉위 초인데 자, 요 을사사화 뭐 문제 식으로는 좀 쉬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자, 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능검 1회부터 지금 이제 71회인데, 한능검 1회부터 지금 제가 계속 이제 해설 강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한능검에 병자호란이 항상 나옵니다. 진짜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의 항상 나옵니다. 지금 이게 가를 보면 이괄의 난이죠. 인조반정 이듬해. 그러니까 인조 즉위 이듬에 있었던 사건이 이괄의 난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이괄의 난을 가지고 조선이 제대로 자기 발등 찍었다. 자기 발등을 찍은 사건이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사실 당시에 이제 이괄이 평안도 부원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도에 당시에 조선의 정예병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조선의 정예병들이 반란에 가담을 하고 많이 뭐 죽고 후금 땅으로 도망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평안도 지역의 방어 태세에 중대한 이제 구멍이 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우리가 겪게 된 겁니다. 자, 이 나를 보면 지금 소현세자가 지금 관소에 와서 여기서 말하는 관소라고 하는 게 심양관 말하는 거예요. 심양관 쉽게 말하면 당시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지금 머물고 있죠. 그 시절에 소현세자의 처소를 심양관이라 불렀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9년 동안 청나라 수도 심양에서 소현세자 봉림대군이 볼모를 살던 시절 이야기죠, 이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정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인인데 그 여진말에 능통해서 이제 역관이었죠. 사극 보면 이 정명수가 온갖 진짜 나쁜 놈으로 묘사가 돼요. 정명수가 역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용골대가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맨날 나오는 용골대, 이 용골대가 이제 걔네들 말로 인골다이라고 합니다. 인굴다이, 인굴다이. 제가 이제 만주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제가 뭐 구사하는 건 아닌데, 인굴다이라고 해요. 인굴다이.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용장군, 용골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하면 사극이나 드라마에 막 무조건 등장하는 게 용골대 장군이죠. 자, 지금 이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병자호란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병자호란이.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에요.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켰다. 동그라미 2번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동그라미 4번에 이덕형이 자 명예 뭡니까? 원병을 청하러 갔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이 전부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전부 임진왜란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이게 이제 그 폐모살제라고 해서 이제 광해군 때 이야기잖아요. 됐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런 거 알다나 모르겠다. 오성과 한음. 자, 오성과 한음. 이제, 오성과 한음 할 때 한음이 이항복인가 그래요? 이제 다 이제, 당시에 이덕형, 그러니까 이항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임진왜란 때 자, 명나라에 가서 이제 명나라 원군을 이제 끌고 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외교적 역할을 했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제 분야에서 영조 최대 치적은 규력법이에요. 그러면 정조 최대 치적은 뭐냐? 이 신의 통공입니다. 신의 통공. 뭐 여러분들이 연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혜연이 1791년인데 자 시전상인들의 금난적권을 혁파했죠. 자 뭘 제외하고 유기전을 제외하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난전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자유로운 상업 발달을 촉진시킨 자 여러분 뭐라고 경제 분야에서 정조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신의 통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이제 백두산 정계비죠. 요건 이제 숙종이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숙종 고르라는 얘기인데, 뭐, 요런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건 정답률이 좋아요. 25번에, 뭐, 여기서 세한도 세 글자에서 끝났지, 뭐. 세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사에, 뭐, 한국 문화나, 한국사나, 뭐, 여기 아무리 관심 없어도, 요 세한도는 어디서 본 적 있을걸? 이 추사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 원래 추사 김정희가 우리 한능검 시험에 이제 잊을만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김정희 하면 뭐 세한도, 추사체. 그 다음 이제 금석과 안록이라고 해서 이제 금석하게 조예가 깊었죠. 됐습니까?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자, 26번 문제는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공노비 해방이죠. 순조 1년에 있었던 공노비 해방인데, 전부 이제 조선기가 맞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연포. 연포라고 하는 건 울산을 말하는 거예요. 울산. 부산포, 연포, 제포에 외관이 있었던 건 15세기입니다. 16세기에 이제, 삼포에 난 이후에, 이, 울산에 있던 연포에 있던 외관은 16세기 이후에 폐쇄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연포에 울산에 외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7번. 요거는 이제 진짜 간만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의 세도 정치를 자, 묻고 있습니다. 그 세도 정치기가 가장 절정일 때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 때 일어난 게 바로 임술농민봉기고 요 임술농민봉기를 계기로 설치된 게 삼정이정청이죠. 요 삼정이정청이라고는 요 단어는요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요 27번까지가 전근대 쪽.
그래서 이제 전근대 쪽 비율이 55%. 알겠죠? 자, 55대 45. 자, 28번부터가 근현대 쪽인데, 28번은 뭐 신미양료, 이건 뭐 쉬운, 맨날 나오는 문제죠. 신미양료 맨날 나옵니다. 자, 그런데 29번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제가 이번 70일에 한능검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는 문제가 29번 문제예요. 29번 문제가 이게 가가 지금 뭡니까? 이 강화도 조약에 딸린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록. 이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 따르면 당시에 개항장인 부산항에서 일본 상인들의 간행 이정을 몇 리로 정하고 있다? 10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개항 초기에는 무슨 무역이 이루어졌다? 거리지 무역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에 딸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요걸, 자, 지금 보면 이제 영국 인민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요건 이제 조영통상조약이라고 해서 1882년, 자, 미국과 수교 다음에 1883년에 조영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 29번 문제는 이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한능검 중에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이건 정석대로 공부 안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이거는. 자, 정답 될 건 뭐다? 1882년 임오군란이 터지죠. 자, 요 임오군란의 결과, 자, 우리가 이제 청과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알겠죠?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그라미 4번밖에 없죠.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5번 전부 이제 여기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29번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29번 문제를 편하게 풀었다. 이거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한능검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에요. 29번 문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총평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몇 년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수업하지는 않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31번은 요건 이제 을미기역. 자, 맨날 내는 거죠. 보통 이제 제 2차 가보기역을 보통 많이 내는데 요번에는 을미기역을 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이제 32번은 이제 통리기무화문. 통리기무화문 요건 뭐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도 맨날 나오는 문제죠. 신문하면 한성순보 아니면 독립신문 아니면 이렇게 대한매일신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배설이 한국 이름인데 이 사람이 영국인 베델 말하는 거예요. 베델. 영국인 베델의 한국 이름이 배설이에요. 배설. 알겠죠? 지금 이제 양기탁 선생이 자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해서 발행한 자 근대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죠. 이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신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4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진짜 한능검 네 번 치면 세 번 나오는 독립협회입니다. 이건 뭐 잘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5번은 요게 이제 1905년 자 일본인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하는 화폐정리 사업이죠. 화폐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쉽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6번은 자, 까레이스키죠, 까레이스키. 자, 연해주 지방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자, 그 까레이스키. 그거와 관련된 거니까 연해주 지역의 이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묻는 거죠. 자, 권업회, 권업신문. 대한강복군정부,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 사례죠. 됐습니까? 자, 37번 문제는 뭐 그 유명한 안중근.
동양평화론. 자, 안중근. 솔직히 37번 문제 틀리면, 이거는 요즘에 이제 뭐 유행하는 단어죠. 밀정입니다. 밀정. 이 한국말을 쓰는데 사실은 정체성이 일본인이야. 일본 우익이야. 이 밀정입니다. 밀정. 이 37번 틀리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간다. 38번 보시면, 뭐, 조선 태영령 나오니까 이게 1910년대죠. 1910년대인데, 이 조선 물산 공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915년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박람회 엑스포 같은 거죠. 조선 총독부가, 자, 우리 이제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이제 우리 식민지, 우리 대한제국을 병합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이, 근대 일본이 얼마나 이제 우수한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제 엑스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 우리 조선의 궁궐인 이 경복궁에다가 이제 이 그 조선 물산 공진회를 1915년에 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이걸. 이게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게. 경복궁 할 때도 나오고 그래요. 한능검에 그럼 처음 나온 거냐? 아니에요. 역대 한능검 기출에 몇 번 지금 요 단어가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39번은, 자, 뭐, 거창해 보여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920년 3월에 회사령이 폐지되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를 하죠. 이 무렵에, 자, 여러분,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 바로 이제 회사령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올린다면 정답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40번 문제는 요건 이제 뭐 글을 쭉 읽어보면 요게 이제 23년. 민립대학 건립운동이죠. 자, 민립대학 건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41번. 저는 이 문제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 자, 요게 이제 원산농자 총파업이에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자, 노동자 파업투쟁이죠. 1929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되는 동그라미 2번에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요게 1931년인데, 요 사건, 강주령은 뭐 한능검에서 뭐 자주 나오니까 뭐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31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연도를 중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41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았겠나 싶어요. 알겠죠? 자,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이게 1924년이에요. 제가 수업시간에도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암태도 소작쟁의가 192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42번은 요거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물었으니까 이제 뭐 몸빼가 정답이죠.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3번. 뭐 43번 뭐 우리 한능검에 한국 광복군은 단골이죠. 진짜 우리 한능검 한 네 번, 1년에 네 번 치면 한국 광복군은 기본으로 두 문제나 세 문제 나옵니다. 한국 광복군은 이건 진짜 단골이에요. 요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을 보면 요건 이제 지원병 제도가 나오니까 요건 이제 일제 말기죠. 일제 말기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각사라고 하는 건, 원각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드려요. 이게 절이 아닙니다. 190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에요. 여기는 일제강점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개화기입니다. 개화기.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자, 역사 속의 지역, 이 공주를 묻는 건데, 뭐 제가 이제 부록에 이제 올려놨는데, 요 4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제 만인의총이라고 하는 게 요건 이제 남원이에요. 남원. 남원인데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 남원 사람들 아니면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운의 장터, 요거는 이제 천안이죠. 천안. 유관순과 관련이 있는 곳이니까. 46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능검에 이렇게 이제 다섯 문제가 현대사인데 한능검에 유교전쟁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유교전쟁 중에 1952년에 자,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이제 발체개헌안이 통과됐죠. 유교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 유교전쟁 중에 있었던 건 자, 5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의 에치슨 라인, 이걸 이제 우리가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교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에요. 유교전쟁의 배경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47번 문제는 자, 전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거 말하는 거죠. 요건 뭐, 요것도 뭐 맨날 나오는 게 나온 거고요. 48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88올림픽, 노태우 정부죠. 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 민주자유당이 나온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동그라미 4번에 삼청교육대, 요거는 이제 전두환 신군부. 동그라미 5번에 요거 금목이 운동하면 요건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3대 민주화 운동한 뭐예요?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게 이제 우리나라 3대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 3대 민주화 운동 말고 뭐 5대 민주화 운동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여러분 요 3대 민주화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자, 바로 유신 말기에 있었던 부마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부산, 마는 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창원시죠. 요게 지금 부마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게 이제 유신 체제의 붕괴를 앞당긴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49번 문제도 뭐 지금까지 맨날 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요건 뭐 돌아가면서 맨날 나왔지만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부마민주운동을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0번 문제는 이렇게 남북대화, 통일노력.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뭐 맨날 나오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노력, 남북대화, 6.15 공동선언, 그거 낸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석대로 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 것들 있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만점 받은 사람들은 진짜 역덕이고 90점 넘기도 쉽지 않아요. 90점 넘었으면 진짜 한국사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하루 2시간, 3시간씩 꼼꼼하게 공부하면 80점 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요, 우리 그 요약노트 아주 얇습니다. 아주 얇지만 이걸로 충분히, 자, 충분히 제가 만점까지는 아니어도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이제 7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총평하고 주요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